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송샘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갖고 계신 종목 관련 고민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양대 시장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따뜻한 조언, 투자 조언가죠. 한옥서 원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오늘 네. 시장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저 코스피가 좀 덜 빠지고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많이 빠졌던 코스닥이 좀 반등세가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북한발 악재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는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네. 이 체계적 위험이 노출될 때는 동반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무산됐을 그것이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계적 위험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반등의 이유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테슬라가 모델 3를 갖다가 일단 생산한다 해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술적 반등 갖다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대만이 또 지금 이제 반도체 분의 사고가 또 발생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또 끌어올린 거죠. 이런 것이 또 IT 부품주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또 이제 본격적인 수요가 일단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비롯해서 이러한 이제 부품 관련들이 올라가는 것인데 테슬라의 어떤 효과에 따라서 그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전기차 부품 관련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가 네. 투자를 함으로써 그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IT 부품주가 또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팔아도 탈퇴할 정도의 매도는 아니다. 이들은 이제 뮤추얼 펀드, 미국계 자금의 뮤추얼 펀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수년간에.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이탈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투자들이 어제 그제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오늘 매도가 좀 줄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기관들이 살 의사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쉬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어떻게 투자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은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파니까 조정권에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장은 또 외국인들이 좀 팔다 보니까 조정권에 있는 것이고 이런 조정권 내에서 등락 혼조를 보인다면은 주도주가 조정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도주는 지수를 이끄는 종목들이 주도주죠. 그런데 그 종목들이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 종목이 내리면 지수도 내려가는 것이죠. 최근에 IT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는 조정권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조정권 위에서 주도주인 IT주가 올라갈 때 소외됐던 것들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를 거치면서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라이온 투자자분들은 따라 붙다가 보면은 거기가 상투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혼란스럽죠. 그렇죠. 네. 또 정신이 없고 또 나중에 사다 보면은 나중에 백화점처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사놓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견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옷과 석을 잘 가려서 네.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네, 역시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장세다. 순환매 장세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마감 상황. 아, 3,200포인트를 회복을 해냈네요. 0.76% 상승폭 키워서 3,207.13포인트에 클로징매 올렸고요. 선전증시 0.82% 동반 강세로 1,561.09포인트에 클로징매 올렸습니다. 아, 수요일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상장사 영업이 200조 원 시대 투자자 하반기 포트 전략은 입니다. 사실 이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장중에 뚫어내고 난 이후에 그렇지. 뭔가 이게 조정권이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서도 이제 매일매일 흐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라이온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북한발 이슈도 있었고 상당히 짜증난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제 하반기 전략.
상장사 영업이익이 200조 원 시대면은 좀 어떠한 투자 전략이 지금 필요한 걸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경제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선진 네. 업체들에 비해서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200조 시대를 맞이한다. 영업이익이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처음으로 이제 이런 200조 시대를 갖다 열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중에 삼성자고 SK 하이닉스가 많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좀 적지만은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을 갖다가 1조 이상을 기록한 기업들이 거의 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40개. 예. 네. 올해는 일단 그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45개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면은 일본 기업들이 1조 이상 기록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일본보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3배 이상 덜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갖다 가져왔기 때문에 편향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뤄낸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 글로벌 조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은 접근하기가 참 힘든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상반기에 보여줬던 사실을 갖다 우리가 잘 한번 되돌아보면은 네. 역시 영업이익이 높은 종목들이 주가도 잘 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호전주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식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은 청산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는데 청산 가치보다는 수익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면은 한 주당 이익이라고 해서 EPS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높아집니다. 네.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퍼가 또 상대로 낮아져요. 낮아지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퍼가 높아지질 않아요. 그 저평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퍼가 지금 이제 9.8배밖에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그만큼 지수가 많이 올랐으면 퍼가 높아졌을 텐데 왜 안 올라갔는가? 네. 바로 기업의 이익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EPS가 높아졌기 때문에. 퍼는 주가를 갖다 EPS로 나눈 것이거든요. 분모의 EPS가 올라가더라도 주가 올라가더라도 EPS가 높아지다 보니까 퍼가 높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 것들은 우선은 이런 보완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중소형사가 아닙니다. 바로 일단 이 프론티어에 있는 국제적인 프론트에 있는 이런 대형 우량사들입니다. 글로벌 회사들이죠. 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일단 투자를 갖다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외국과 기관들이 사는 것도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온 투자분들은 내가 저가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 종목들만 매매하겠다. 이건 아니고 지금 당장서 수익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도 대형주도 살 수 있고 고가주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좀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네. 넓은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그렇죠.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오마이주식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전문가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를 짜야 하는 시기다, 지금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좀 관심 종목들은 어떠한 것을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그런 어떤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해소가 되면 또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의 종목들로서 한번 보면은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 삼성물산. 네. 네. 이거는 이제 뭐 지주사적 성격도 갖고 있고 하는 상태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최고 경영자가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최근에 눌려 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삼성자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못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식기를 이용해서 한번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코롱도 일단 마찬가지로 지주회사입니다. 코롱도 올 3월부터 아주 꾸준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종목은 이제 또 하반기에 개회사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티슈진. 그렇죠. 네, 그것도 일단 좀 좋은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SK도 지주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이제 쭉 옆으로 행보하고 있지만은
또 일단 이런 또 가치를 갖다 반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SK는 이제 SK하이닉스의 어떤 최대 주주가 SK텔레콤이고 SK텔레콤의 또 지주를 갖고 있는 것이 SK니까 네. 이런 종속회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비지배주주 이익이라 해가지고 또 반영을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하반기 디스플레이 수요가 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한계철님께서 LG 디스플레이는 매수 시점이 지난 건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고요. 또 지리사님께서 LG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5만 원 간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덧붙여주셨고 LG 디스플레이를 오늘 매입을 하셨다라는 분도 계시네요. 아, 예. 그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가다가 좀 휴식을 취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꾸준하게 일단 이 저 매수 추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이제 수요는 하반기에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더욱 더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역대까지 가보지 않는 수익성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휴식을 취하는 또 레벨업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타이밍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서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단계는 좀 레벨업이 제법 크게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장에서도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약간 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장중에 이제 반락을 할 때 오늘은 진압을 했으니까 네. 내일 반락이 온다면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까 LG 이야기도 했었는데. LG는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전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LG그룹주가 그동안 안 좋았다가 올해 들어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LG도 배당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스튜디오 코드로 인해 가지고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옥석 소장님이 골라주신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삼성물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코오롱, SK 이렇게 지주사들 선택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까지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종목까지 함께 관심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 관련해서 고민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SK시코롱 PI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거든요. 네, SK시코롱 PI는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것이 이제 휴대폰에서 일단 손떨림을 방지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일단 갤럭시에 또 납품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 또 일단 또 지금 현재 이 3분기에 또 갤럭시 S8가 또 이제 또 출시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상태도 앞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수요가 더욱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는가. 오늘 이제 신고가 또 나오는 상태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3만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제가 볼 때는 2만 5천에서 2만 7천 원 사이 그런 선까지는 일단은 우선 한번 내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SK시코롱 PI 들어보았고요. 오늘은 특히나 좀 소형 종목들 관련해서 코스닥 네. 쪽에 있는 종목들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잉크테크 움직이나요? 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잉크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장에 좀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5%대 강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5,950원. 네. 이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갖다가 이어가는 그런 거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반등을 할 듯하다가 또 밀려버리고 반등할 때 밀려버리고 이걸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을 줬다가 그냥 다 실망으로 가버리고 네. 이런 과정을 연속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반짝 올라가면은 어떤 재료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빨리 쳐야 됩니다. 매도를 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매수 기회를 노려서 또 수익을 추가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마냥 올라간다고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락 기조를 쭉 지속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은 어떤 이슈가 없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기회를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한번 매도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든지 네. 이 종목이 또 한동안 또 오늘 일반 우리 라이온 투자를 많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다시 이것이 또 해소될 때까지는 상당 기간 또 고민이 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만약 언론을 팔아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옵트론텍에 대해서도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을 넘어섰다가 최근에 조정이 다시금 나왔고 오늘장에서 다시금 한 3%대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 반등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날카롭게 칼봉을 치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면은 이것이 다들 이제 또 다시 지속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반락을 이제 했다가 반등하는 겁니다. 보통 되돌림 시세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반등할 때는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또 눌러야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또 우리가 조정기 하에서는 엘리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점을 찍고 나서 처음에 A파가 떨어지고 그다음 B파 반등했다가 다시 또 C파도 대반락한다. 네.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일단은 현금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드렸었겠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이제 만원 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원 선 부근에서는 일단 끊어주고 네. 뭐 필요하다면 9,800원 이상으로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눌렀을 때 그때 바닥을 재차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상당히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로지시스를 또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셨어요.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좀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네, 있기는 그렇죠. 한데 네.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지금 이제 사실상 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우리가 손을 안 대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매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요. 사실 저가주치고 거래량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진행되다가 아까 우리 잉크테크를 보듯이 갑자기 이렇게 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치고 나오는 것이 맞다. 그걸 한번 또 치고 나면 또 상당 기간 또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차라리 물려 있는 것보다는 그런 지점을 이용해서 팔아가지고 빨리 다른 쪽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바쁘면은 일단은 한 10%대 부근에서 위에다가 일단은 매일같이 매도주문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올라서 팔려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런 전략도 한번 구사해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네. 한번 좀 예전에 보면은 순간순간 갑자기 급반등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네.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위해서 반짝할 때 그때 정리해서 다른 데로 교체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지시스까지 종목 상담 함께 들어보았고요. 아, 이제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조정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주겠습니다. 이 조정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종목들이 막 반짝반짝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마냥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라올 때는 빨리빨리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오전들 중에서 내일부터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텐데 실적이 좋은데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매수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은 실적 발표를 이용해서 매도하는 것이 맞다. 지금은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의해 가지고 미래 정보를 미리 반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을 미리 반영했다면 발표와 동시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신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도 도시 재생과 관련해서도 하나씩 주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메이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수하는 초입 단계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옥서 마운드 파트너와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미국의 5월 공장 수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경에 나오고요. 또 FO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하창봉 AR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한국투자교육연구소 북호원에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을 드립니다.